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94년에 태어나신 갑술년 개띠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주역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94년생 개띠생분들 23년도에 새로운 시작, 특히 사업을 만약에 새로 시작을 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내가 고쳐야 되는 점들, 또 단점이라고 하죠. 단점이나 보강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이익을 독식을 하시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업자라든가 또 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과 모두 서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또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반성을 좀 더 많이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운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단점 보강을 하셔야 나의 습관을 고친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 말버릇이 있는데 그걸로 사람에게 상처를 좀 잘 주는 성격이 있다든가 한다면 그걸 반드시 고치셔야 좋아요. 그 다음에 이동운, 우리가 보통 문서에 사인하는 매매, 문서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주거지에 대한 이사, 이런 운들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왔다고 해서 바로 탁 치고 나갈 수 있는 운은 아니고요. 특히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뭐 아파트를 파신다거나 주택을 파신다거나 공장을 판다거나 땅을 판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에게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시고 기회를 내주는 것이 오히려 큰 이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애매한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사람에 따라서 취업이 현재 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장시간 시험에 많은 에너지와 이 돈을 투자를 하신 상황도 있을 겁니다. 내 그릇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시고 여기에 맞게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취직도 그렇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직장에 현재 몸을 담고 계신 분들,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를 좀 많이 돌아보셔야 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가 꼭 아니더라도 곧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안 좋은 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상위로 갈 수 있는 운은 올해 아니거든요. 본인의 그릇을 들여다보셔야 되시고 과거를 좀 더 점검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결혼은, 그리고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어떤 교제를 하고 계신 상황들, 이런 부분에서는 결혼은 일단 목표를 하실 경우에 순서대로 순리대로 가실 수가 있고요. 결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서로가 지킬 것을 좀 잘 지키셔야 되세요. 이게 연인관계가 되든 아니면 부부관계가 되든 간에 너무 익숙해서 너무 편해서 막 나에게는 뭘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막 어떤 갑을관계라 두종관계처럼 돼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지킬 도리, 지킬 선, 이런 걸 좀 잘 따지셔야 됩니다.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그럼 상대방도 잘 지켜야 되겠죠. 내가 먼저 잘 지키고 있어야 상대방도 그걸 따를 수가 있고.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과 소송, 뭐 재판이 걸려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증거가 뚜렷하다 하더라도 흑백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은 해예요. 내가 이기고 너가 이기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해입니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빨리 종결을 짓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출장, 또 짧은 어떤 여행, 장거리로 어디 다녀오시는 거, 이것들은 무탈합니다. 큰 사고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운을 살펴봤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주역을 응용한 주역타로라는 게 있어요. 직업은, 사업은, 금전은 첫 파트로 월별 흐름을 주역타로를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운을 쭉 월별로, 마지막으로 애정운을 월별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제 1월 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이고요. 첫 번째 달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카드가 나왔네요. 전 지금 보시면 어두운 굴 같은 곳에 지금 숨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뭐더 시커먼 기운들이 이제 까마귀 같이 보이는데,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방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1월 달에.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배신을 당한다거나 또는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해올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사업적이나 금전적인 이득은 좀 희박하고요. 좀 적은 편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줘야 된다거나 시컷 만들어놨는데 그런 실적을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린다거나 또는 그런 실적을 가로채임을 당하는 일들이 아마 1월 달에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본인의 그릇을 우선 잘 아시고 이때는 너무 억울하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작은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양력 2월 달부터는 이제 띠가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23년도 해의 기운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지수사라고 하는 괴를 현재 지금 뽑았는데 금전운은 1월에 비해서는 살짝 더 나아져요. 좀 더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이동을 하시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일, 기존 내가 거래하던 사람들과 계속 상대를 하시는 것이 이득이고요. 또 현재 본인이 혼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일들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양력으로 이제 3월달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3월달은 사주로는 묘월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시점이에요. 이때는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수입은 좀 적고 2월에 비해서 다시 또 금전운이 떨어집니다. 나가는 돈이 좀 더 많고 방해와 간섭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혹시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어서 3월달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다거나 또 어떤 큰 프로젝트에 내가 뛰어든다거나 큰 투자를 하시게 된다거나 이건 3월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본전 찾기 위해서 3월달에 새로운 어떤 전환을 꾀하시게 된다면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규모를 축소하시고 되도록이면 허리띠를 졸라매시는 좀 검소하게 가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 다음 4월달이 상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1월달부터의 어려움은 고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본인이 조심하시면서 건너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화명이라고 하는 땅 속으로 본인의 운이 깔아앉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쇼핑을 많이 했다거나 또 명품을 자랑을 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최신 기기를 구매를 했다고 핸드폰 같은 거 고가의 물건을 샀다고 자랑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큰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기나 구설을 끌어당기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도록 4월에 고비가 예상되니까 근신하시고 검소하게 지내시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양력으로 5월달이죠? 5월달에는 땅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권위지라고 저희가 부르는 괴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서 들어오는 제3자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일에 대해 협의를 하시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드백도 좀 수시로 체크를 하시고요. 나서는 것보다는 조용히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좀 참고해서 반영을 하시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양력으로 이제 6월 달입니다. 빙판이 막 갈라져 있죠.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입니다. 자주 나오는 괴인데요. 미제라는 것은 아직 나의 시기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곧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금전운은 6월 달에 또 4월 달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소 소강 상태입니다. 수입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실적도 그렇고요. 근데 월초나 중순 전까지만 그렇고요. 중순에서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금전적인 상황은 좀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력으로 7월달 들어서는 또 이제 어떤 운으로 넘어가냐면요. 자, 천택리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7월은 휴가철이죠. 예, 휴가를 일찍 다녀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제 휴가를 가서 내가 그 일을 대신하는 달로 보통 보내시는
시기입니다. 금전운은 7월에 6월 달과 이어지기 때문에 상승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마치 매뉴얼 하나하나 보면서 처음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하셔야 되시고 아는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적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의 조언을 따라주세요. 나랑 똑같은 급의 사람의 조언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속에 있는 노련한 그런 실력, 재능 그리고 그 사람의 평판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양력으로 8월이 되면은 입추가 들어와요. 자, 입추 때는 다이빙을 하는 아주 물이 깊은 괴가 나왔습니다. 이 괴는 수풍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돈의 쓰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하시는 일 자체가 꾸준하게 내가 발전하게 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불리하시고요. 거주지에 대한 이전이나 또는 어떤 이직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곳에 지원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8월에 좋은 피드백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때도 금전적으로는 소강상태니까 좀 아끼시고 줄이시면서 새로운 전환을 하시기보다는 하시던 일에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하시라라고 리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력으로 이제 9월 넘어가게 되면 중천건이라고 하는 괴가 나와요. 하늘이 포개어진 모습입니다. 아까 5월 달에 나왔던 것은 땅이 두 개 포개어진 모습이고 이제 요 9월 달에 나온 것은 그 앞에 나와야 되는 하늘이 두 개 포개어진 모습이에요. 금전적으로는 다시 또 상승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9월에는 본인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들어오는 돈이 좀 더 많아요. 밸런스가 이제 다시 맞춰지고 다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 무역업에 이제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승인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대출이 막힌다거나 또 미수금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막힐 수가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기다리는 답이 잘 오지 않아서 좀 쩔쩔맬 수가 있고요. 이게 해결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주변에 실력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도 정작 내게 필요한 인재는 없어서 쩔쩔맬 수 있어요. 인력난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사업가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나서 양력으로 10월 달이 되면은 자 지천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괴예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어요. 하늘은 올라오고 땅은 내려가거든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잘 되고 조화가 잘 되는 모양의 괴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실적, 괜찮은 목적을 이뤄낼 수가 있고 또 수입도 아주 적절하게 잘 일궈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투자했는데 훨씬 많은 가성비 있는 매출을 실적을 드러낼 수가 있고요. 수험생 역 지금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때 좋은 성적을 또 좋은 어떤 이득을 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입동이 들어오는 양력 11월 달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괴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고기들이 막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카드 그림이 보이실 텐데 수집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여기서 비는 이제 서로 친하다. 우리가 비견 겁잘 때 그 비견에 쓰이는 그 비 한자랑 똑같거든요. 아마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한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입도 괜찮고 또 내 뜻에 동조해주는 내 편이 생기는 거죠. 연예인으로 치자면 팬층이 두터워지는 상황이에요. 인기가 높아지고 내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주고 11월 달에 아주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 마지막으로 12월 달이 남았어요. 이때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개입니다. 태위택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연못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이고요. 이제 물길이 졸졸졸 모여서 바다로 가는 큰 기쁨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금전운이 11월 달에도 좋지만 12월 달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굉장히 좋고요. 하시던 일을 하시기에는 너무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일을 홍보를 하시고 또 사업장이 번창하시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성실한 태도만 잘 유지를 하신다면 12월 달에는 굉장히 괜찮은 또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사업은 금전은 직장운을 살펴봤고요.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양력 1월 달부터 건강운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풍고개가 먼저 나왔네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상황으로 나오고 사람으로 인한 건강운의 하락이 보입니다. 특히 입맛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병을 옮아서 내가 아플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요. 자, 2월 달부터는 실제로 이제 띠가 바뀌어서 23년도 운으로 넘어오게 되는 상황인데 산천대축이라는 괴가 나왔네요. 아마 이때도 1월에 이어서 몸의 회복이 잘 되지 않았고 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또 두통 이런 이제 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보다는 1월달, 2월달은 정신건강을 좀 더 많이 챙기셔야 될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양력으로 3월달, 자 이건 이제 택내수라고 해서 천둥번개가 호수 아래에 포개어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3월은 사주로 묘월이죠. 그래서 봄이 이제 들어오는데 가벼운 증상이라도 넘겨 짚으시면 안 돼요. 이거 뭐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약국 가서 그냥 어떤 연고를 바르고 그냥 치워버린다거나 어떤 계속 찌릿찌릿하는 통증 증상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3월에는 가벼운 일이 생기더라도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병을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양력 4월 이제 청명이 들어오는 달이네요. 자, 4월에는 지택님이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몸은 건강합니다. 몸은 건강하고 1, 2월달, 4월달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3월에도 이제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에는 좀 겁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몸이 왜 이렇지? 이러면서 막 심각해질 수가 있고 괜히 막 부풀려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때는 몸에 대한 증상은 좀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냥 기존대로 몸 관리 계속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양력으로 5월달 이제 행사가 많은 달이에요. 태풍대과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94년생 분들은 때는 역시 또 1월달에 있었던 일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좀 많이 쉬어주셔야 되세요.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쉬어주시고 좀 휴식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된다. 그럼 반차를 과감하게 쓰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업장도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도록 누군가에게 이름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양력으로 6월달 이건 지수사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제 약을 쓰면 그때밖에 그때 잠깐 좋아지는 뿐이고 계속 이제 달고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2월달에도 좀 쉬어주셔야 되세요. 일찍 차라리 그냥 휴가를 내셔서 다녀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양을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약을 쓰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만 괜찮아지고 다시 또 되돌이표처럼 그 증상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휴가철 들어오는 요 7월달은 뇌천대장이라는 괴가 나는데 이것도 몸은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이제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는 경우가 7월달에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혹시 기존에 또 다른 몸에 대한 어떤 질병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너무 주변인들에게 기대지 못하고 혼자서 막 치료하고 돈을 벌고 이런 뭐든지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좀 무리하는 감이 없잖아 않거든요. 그래서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 증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것도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겠죠. SOS를 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추가 들어오는 양력 8월달. 자, 8월에는 운이 다시 또 괜찮아지는 상승운이 예상이 되는데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혹시 좀 골골대고 내가 입원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게 회복이 다시 이제 또 회복기로 들어와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렸던 일들이 있다면 마음이 좀 편하고 혹은 아예 그냥 진료기간 병원을 바꾸시는 것도 이 8월에 내가 과감한 시도를 할 수가 있어서 진료기간 자체를 바꾸시는 방법도 통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건 태위택이라는 괴로 이어지는데 이건 이제 몸이 건강한 상태로 이어지니까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8월달에 내가 취했던 상황이.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바로 10월달에 들어옵니다. 이 괴는 이제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자주 나왔던 괴예요. 그림은 다르지 어두운 상황으로 내 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 아래로 나의 태양이 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이 먹구름 뒤로 들어갔어요.
건강상이 그다지 좋지 않은 거죠.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같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시는 것이 좋고 일을 정말 쉬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동이 들어오는 양력으로 11월 달 이건 이제 두 번째 고비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산지박이라고 해서 지금 그동안 쌓아왔던 체력, 쌓아왔던 건강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술을 받는다거나 또는 크게 다칠 일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 양력으로 12월 달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자주 보신 개인데 천하동인이라는 개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간다라는 의미로 이제 읽어주시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은 방법을 찾아서 현명한 방법을 구한다. 결국엔 이겨낸다라는 뜻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염받아서 이어받아서 내가 극복해낸다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건강운 가볍게 살펴봤고요. 이제 애정운 상황으로 월별 흐름 살펴볼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월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이고요. 물동이를 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 쉽게 만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어린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주 볼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서로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빠요. 바빠서 못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력으로 이제 2월 달 넘어가게 되면은 띠가 실질적으로 바뀌어서 진짜 이제 토끼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손이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바람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이고 실제 카드 그림에서도 바람이 막 불어서 이리저리 막 물건이 흩날리고 있는 모양새가 보일 겁니다. 이 바람처럼 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결혼할 것처럼 주변에서 분위기 조성도 되고 두 분은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알고 보면 치명적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분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협의를 하기가 어려운 교차점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결혼 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께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셔도 되시고요. 제3자 전혀 모르는 분, 그러니까 가족이나 주변인들처럼 이해관계를 얽힌 분들이 아니라 좀 있는 그대로 본인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분들께 상담을 받으시기를 원하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월로 넘어가는 3월달 운도 볼게요. 양력이고요. 불이 두 개 포개어진 모습에 괴가 나왔습니다. 리위화라고 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진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서로의 단점, 장점 너무너무 닮았고요. 얼굴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3월달에는 급속도로 상대방에게 빠져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청명 들어오는 양력 4월달. 이건 지금 높은 탑 위에 왕자님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드레스를 입은 공주님이 그 높은 탑 위에 있는 남자분을 올려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데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이라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지금 현재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시간이 좀 흘러야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좀 자주 못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바빠서 1월달처럼 사이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내 짝이 될 사람인지가 판별이 되실 거예요. 뭐 연락을 막 심하게 시도를 하신다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5월달 행사가 많은 달은 보면은 전혀 이성적인 감정이 없다가 이 사람에게 훅 하고 빠져드는 계기가 생길 거예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내가 곁에 누가 없어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빠져들어가 버리시면은 더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그냥 복을 차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서서히 들어가셔야 돼요. 서서히 물들듯이. 근데 막 속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제 3월 달부터 속도 조절이 안 되는 운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5월 달에는 좀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은 크게 나쁘지가 않은데 기존에 몇 달 정도 이어진 관계에 있었다. 그렇다면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말 실수라든가 그 사람한테 넘겨짚는다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실수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게 두 분의 갑작스러운 이별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상반기 6월 달 이제 지천태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이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 이상형을 만날 수가 있고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짝이라서 아마 두 분이 확 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양력으로 7월달 넘어가죠. 7월달에 장미꽃이 화사하게 피어있는데요. 이때 휴가철입니다. 굉장히 좋은 괴입니다. 풍래익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또 이렇게 6월달에 이어서 너무너무 잘 맞는 짝이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 이제 순조롭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또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커집니다. 운이 실제로 잘 풀려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내 일이 잘 풀리더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7월 달이에요. 그러면 양력으로 입추가 들어와서 가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8월 달도 보자면 8월 달에도 이제 전달의 운이 이어져서 사람들이 더 막 잘 어울린다고 막 응원해주고 사람들이 밀어주는 거고 호응해주고 이 두 분에 대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축복해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같이 식사할 자리도 많아지고 가족들에게도 소개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상황이 되겠죠. 이제 9월달 넘어갑니다. 자, 양력이고 9월달에는 살짝 선을 넘어가는 카드가 나왔어요. 태풍 대과라고 해서 욕심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마음이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종교 문제 또는 집안의 경제적인 차이 혹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로 인해서 아마도 다른 짝을 또 눈여겨본다거나 살짝 바람이라고 생각될 만한 오해가 생긴다거나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맞나? 나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좀 미적지근한 답을 잘 안 하는 상황. 뭔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긴 한데 호의인지 친절인지 사랑인지 좀 분간이 안 가는 그것이 9월달의 운이 될 수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또 되게 애매한 거 있죠. 이게 시작한 게 맞는지. 자,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는 9월을 뒤로하고 10월달에는 뭔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왔어요. 이게는 택천캐라고 합니다. 역시 생각이 많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계속 뭔가 어긋나는 것 같고 말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다툴 수가 있어요. 10월달에 살짝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입동이 들어와서 양력으로 11월달에는 다시 화합의 비둘기, 화해의 비둘기 이렇게 하트가 지금 같이 떴습니다.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괴가 나온 상태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쪽에서도 욕심을 내고 있어요. 이 비둘기의 한쪽 짝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요. 둘 다 좋은 운은 맞는데 둘 다 다른 상대에게 혹시 이 사람을 뺏기지 않을까 좀 집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도 들고 내 사람으로 삼을 수 있을까 좀 부담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괴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소화기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잘 맞아요. 두 분이. 그리고 이상형이라고 느낄 수가 있고 오히려 너무 편해서 두 사람이 격 없이 지낼 수 있고 가족 같아요. 이미. 12월 달에는 만족할 만한 만남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간단한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상담 신청은 고정 댓글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